올해 1분기 호남권 경기가 지난해 4분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2020년 1분기 호남권 경제 동향 모니터링에 따르면 호남권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자동차 등에서 생산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비스업이 감소하면서 소비 수요와 수출에서도 감소 추세를 나타내 전분기 대비 경기가 악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역별 광주, 전남, 전북 모두 취업사 수가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